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국제 감축 실적이라는 제목의 전문가 대담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배경, 고민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국제감축 실적 그 3,350만 톤이라는 것이 사실은 적지 않은 양이어서 우리 국제감축 사업을 활성화해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그 국제감축 사업의 활성화가 막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 정말 활성화가 필요한가에서부터 이제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 발표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까지 현재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상 감축량이 실제 그대로 발생이 돼서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약 1.2억 톤 정도 국제 감축 실적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2030년까지는 국가 감축 목표에 상한은 조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감축 실적에 대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억 톤이라고 하는 실적이 2025년까지고 아마 향후에 이제 분명하게 2030년까지는 2억 톤 이상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양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제 감축 실적에 쓸 수 있는 양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기업의 ETS에 활용이 된다면 이제 그 자체는 그 양은 국가 감축 목표에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1.25억 톤이 전체가 민간의 ETS 시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정부는 확보할 수 있는 NDC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를 시켜서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양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정부가 확보를 해서 민간 시장으로의 ETS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부가 NDC 목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분명하게 확보량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양들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양은 존재한다. 다만 그것이 기업의 ETS 목적의 활용이냐 아니면 정부의 NDC 목적의 활용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2억 톤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감축 실적이 지금 우리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5%의 그 상세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글로 다 흡수가 돼버린다면 사실은 남는 게 없어서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은 없을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전부 활용되는 게 아니라면 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이 ETS를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외감축 활동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배출권 거래제용인 것이고 정부도 정부가 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부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본부장님? 예. 지금은 한국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량이 5%, 뭐 약 3천만 톤, 뭐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량이 일단 연도별로 줄어나갈 테니까 배출권 거래제는 3천만 톤에서 배출권 거래제 전체 배출량이 2030년까지 줄어들면서 2천만 톤까지 줄어들 것 같아요. 최대 한도가. 반대로 정부가 구매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조금씩 시작해서 2030년에 이제 3천만 톤까지 늘어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3에서 4천만 톤 정도의 한국의 수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지금 민간에서 CDM 사업으로 투자해서 이 사업계획서 나온 숫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지금 CDM 사업이 SDM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전환이 안 되거나 전환이 되더라도 상응하는 조정이나 여러 가지 변경된 할인율 때문에 실제로 나오는 양들은 축소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6조의 이트모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이제 해외 시장들, 자발적 시장, 그다음에 일본의 GX리그라고 하는 이 시장, 싱가포르의 카본 텍스에 텍스 내는 거에 5%만큼은 또 이제 6조 크레딧을 쓰는 시장 등등등이 생기면 결국은 좀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6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감축 사업을 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일단 먼저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거기에 먼저 채워질 거고 뭐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양은 상당히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양이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뭐 1억 몇 톤 뭐 이렇게 아주 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3,350만 톤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2030년 기준으로 3,350만 톤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것만 딱 채우면 되는 거냐, 아니면 30년 가는 동안 계속 일정 부분씩을 계속 채워서 사실은 3,350만 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인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단일 연도 NDC, 복수 연도 NDC 뭐 이런 거랑도 좀 연결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국제 감축 실적이 그 어느 정도인 거냐 한번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조금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NDC가 분명하게 그 2030년만 공식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한 단일연도 NDC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단일연도와 복수연도 NDC에 대한 경로 방식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약간 달랐습니다. 복수연도의 경우에는 경로를 제출하는 건 동일하고요. 경로를 제출하고 그 국가의 실제 배출량을 나중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차이만큼을 모두 다 채워야 되는 방식. 그래야 최종적으로 30년도에는 요거를 모두 다 합쳐서 국가의 NDC 달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단일연도 NDC의 경우에는 이 경로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예시적 경로입니다. 예를 제공해주는 경로이기 때문에 단연도 NDC처럼 확정적인 그런 경로 성격은 아니고요. 우리가 UN에 제출한 확정을 주는 목표는 2030년인 거고 중간 연도에 제출한 경로는 일종의 예시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석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 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 3월 달에 로드맵을 봐야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경로가 높고 뒤가 낮을지, 이것이 직선일지, 앞에 많이 줄이고 나중에 30년 가까이 돼서 이 경로가 좀 증가하는 형태가 될지, 이 부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경로가 나와야만 잠재적으로 필요한 총 이트모 수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로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2030년까지 이제 가는 이 그림이 있을 거고, 2030년 3,350만 톤이 전부는 아니다. 가는 경로에 있는 이 누적량을 다 생각해보긴 해야 한다. 뭐 그 양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한 거인 거죠? 네. 예. 예. 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우리가 국제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감축 실적은 우리는 딱 이런 하나의 카테고리화해서 이거는 3,350만 톤 우리가 달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있는 게 다양한 산업 폐기물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들이 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맞춰졌을 경우에 잉여되는 이 국제감축 부분에 대한 것이 3,350만 톤이 필요한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른 각각의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초과 배출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모든 백업을 국제감축 실적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제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양을 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우리나라의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전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달성이 된다고 했을 때 부족분이 얼마인 건가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3,350만 톤은 말씀하신 대로 아니고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예측되기로는 현재 약 1.5억 톤 정도의 이상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 또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발표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아마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느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제감축 실적도 상당히 변동성이 사실 있긴 하나, 대강 추론해보면 한 1.5억 톤 정도 이상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 로드맵이 그려지고 나야 일단 예상량을 추정할 수 있을 거고 6.2조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몽고라고 한 사업이고 그 양은 뭐 연간 10만 톤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산업부도 이제 시범사업을 하지만 그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을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23년, 뭐 24년에는 거의 뭐 수십만 톤 단위밖에는 안 될 거고 그게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이제 2030년에 3,350만 톤이 될지 정부가 목표를 모든 부분에서 목표를 잘 달성하면 그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목표를 달성 못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여기서도 하나 더 첨언을 드리자면 여하튼 한국은 ETS의 6조 디맨드와 정부의 6조 이 수요가 이 두 개가 병행해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에 대한 부분이고 ETS의 부분은 지금은 이제 약 ETS 매출량 약 6억 톤이니까 5%면 3천만 톤이고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면 2030년에 한 2천만 톤 정도 돼서 ETS의 6조 수요는 3천만 톤부터 줄어들 거고 정부의 수요는 지금부터 30년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억 톤 정도로 저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3,350만 톤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우리는 국제감축 실적으로 메꿔야 한다. 뭐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로 국제감축 사업은 사실은 보통 사업자들이 주로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고 물론 정부도 이제 뭐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 간접 투자 방식으로 뭐 지분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사업자들이 가서 자기의 실적으로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부의 소유로 전환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부가 얘를 사야 되는 건가? 뭐 산다면 또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는 2006년부터 국내에서 CDM 사업을 발굴해서 교토 체제에서 유럽에다가 갖다 이제 배출권을 유럽 ETS나 유럽 정부에서도 배출권 구매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에너지 에이전시 그다음에 노르웨이 인바이런멘탈 코퍼레이션 뭐 이런 곳에서 정부의 교토 의정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구매하는 CER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5년에서 한 7년 정도 장기로 고정가로 그 배출권을 이제 구매해 주는 말하자면 선도 계약을 해서 성금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면 사업자는 정부가 이제 장기적으로 특정한 가격에 구매해 준다는 계약이 있으면 이제 금융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발급되는 대로 정부한테 이제 고정 가격으로 이체하는 그런 사업들이 유럽에서 많이 있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ETS가 매력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가격이 변동이 되게 심하고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팔지도 이제 미래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게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게 ETS로 안 들어가고 정부의 장기 계약에 따라서 공급 하는 것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교토 의정서 체계에서는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 국가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걸 정부가 사거나 뭐 이럴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파리 협정으로 넘어오면서는 우리도 감축 의무가 있어서 그 감축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국제 감축 실적으로 채우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은 정부가 어떤 형태로건 그 가져와야 되고 그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이제 장기 선도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 계약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알리시라고 하죠 그 인증 실적을 장기 계약해주는 것처럼 경매를 하거든요 정부가 역경매를 그래서 뭐 얼만큼 물량을 몇 년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 순으로 해서 그 물량 살 때까지 해서 낮은 가격 거를 정부가 특정한 기준만 만족하면 계약을 해주는 방식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장기의 물량을 뭐 확보할 수 있고 사업자는 그 계약을 통해서 자금융을 조달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정부가 사기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예. 그 혹시 뭐 다른 예. 일단 예를 들어서 정부가 민간에 있는 민간에서 확보하고 있는 국제 감축 실적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현물을 구매하는 시각이거든요. 그럼 민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민간은 정부에게도 팔 수가 있고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도 팔 수가 있고 또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자발적 시장에도 팔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바이어일 뿐입니다. 정부는 그러면 민간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 파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그 시장에서 경쟁해서 실적을 확보하려면 가장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지만이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다른 어떤 바이어들과 정부가 경쟁을 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는 구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스위스의 클리크 파운데이션에서 하고 있는 선도 구매 방식을 놓고 보면 사실 구매 계약과 관련된 금액은 비공개로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오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협력을 했던 국가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10불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앞에 이제 하상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선도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정부가 확보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배추권 가격이 지금 27,000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76유로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모델을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제감축 실적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짤 때 좀 더 계획성 있는 계획을 짤 수가 있고 예산도 훨씬 더 아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하나의 경쟁자로서 시장의 경쟁자로서 현물시장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은 저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정부는 정부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하나의 국제감축 사업의 활성화 전략으로서 정부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는 목적으로 제 생각에는 좀 장기적인 구매 계약 형태의 선도거래 방식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바이어의 하나로 경쟁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사업자에게 확보해주면서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제안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 민간회사 사업들을 정부 소유분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6.2조와 6.4조가 아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6.2조에서 만들어지는 시장의 기본은 정부 중심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정부 간의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인 거고요. 6.4조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6.2조에서의 그 실적과 관련된 이전부는 6.2조 사업에 양국가 간의 협력 협정을 맺고 그 안 틀 내에서 서로의 수요와 공급들을 맞춰가면서 진행하는 유형의 사업에서는 정부에서 참여하는 민간에게 일정 조건의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되 감축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의 소유로 모두 옮겨주는 형태.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은 수익적인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을 얻되 정부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이득을 얻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4조는 민간 시장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예를 들어드리면 유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감축 실적을 하는 유형의 계약 방식 중에 가장 초창기에 많이 썼던 것들이 얼파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닛이 발행되기 전에 그 단계별로 끊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단계, 그 다음 타당성 평가 단계, 그리고 나중에 모니터링하는 단계별로 각각의 단계별로 실은 유닛 발행 리스크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할인을 적용을 하는 방식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이 방식 역시도 일종의 한 예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6.4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구매 쪽에 초점을 맞추고 6.2조의 경우에는 행해지는 사업과 관련된 그 실적을 정부가 가져오는 형태의 민간과의 어떤 계약 방식이 좀 더 나은 방식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6.2조 모델은 제가 봐서는 그 일본의 JCM 모델이 아마 유사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조 모델은 스위스의 클리크 모델이 조금 더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의 방법이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참고할 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2조와 6.4조에 우리가 접근하는 정부의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모델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6.2조는 일본의 JCM 모델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6.4조에는 아마 스위스의 클리크 모델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국제감축 실적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비용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이제 그 센터장님 발표에서였던 것 같은데, 그 정부가 현물 실적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 선물이나 뭐 기타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제 잠깐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방법들이 그럼 있겠냐. 뭐 지금 선도구매 얘기 잠깐 나왔었고, 뭐 다른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정부가 우리는 이제 국제감축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정부가 나가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것이냐, 풍력 발전 사업을 할 것이냐, 사실 사업 주체로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국제감축 사업에 정부가 지분 참여를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JCM 방식이 전체 사업비 가운데 50%던 일정 지분을 정부가 참여를 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지분만큼 정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ETS 시장에서 상세배주권의 한도를 넘어서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적들을 정부가 구매해주는 2차 세컨더리 마켓을 만들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아니면 1차 마켓에서 ETS로 들어가기 이전에 정부가 현물을 구매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전 토론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던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서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배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모델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국제감축 확보 모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실 분 있으실까요?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정부가 이제 그 사업비의 50%를 대고 거기 감축 실적의 50%를 정부가 가져가는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감축 비용이 낮은 사업을 그 프로그램에 제한하기는 사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요인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리스크가 크거나 감축 비용이 높은 사업은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그 50%를 이제 이체하고, 감축 비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제 더 리스크가 적은 사업은 6.4조에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ETS에서 쓰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가격이 높은 사업에만 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물론 이제 JCM 방식처럼 한국의 저탄소 기술들을 수출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감축 실적을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탄소 기술들을 해외에서 수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그걸 저렴하게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재원이나 비용 효율적인 특성을 보고 좀 포트폴리오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사실 저도 한 가지 순간 궁금한 점이 들었던 게 그거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감축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실적을 가져오면 사실은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에다가 그거를 실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자 입장에서 나중에 배출권 거래 시장에다가 쓰면은 딱 좋은데, 그걸 미리 정부랑 뭐 선도구매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뭐 지분을 나눠준다든가 등의 방식으로 그 저기 할 이유가 유인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직접 사업을 하시니까 두 가지 장점이 저희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SDM으로 가면 유치국에 이제 상응하는 조정이라든지 유치국하고 뭔가 협상이 필요한데,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먼저 좀 해결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사업이 뭐 대기업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재원 조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은 초기 자금을 정부 거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장점은, 정책과 초기 자금 조달하는 거에 장점은 정부 프로그램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유인책이 있을 수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쪽으로만 이제 가져가기에는 이 기업들이 결국은 자기의 수익성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그 퍼센트만큼을 다 이제 가져가는 총 사업비에서 참여하는 비율의 비율만 가져간다고 하는 것보다는 배출권 시장 가격을 연동을 해서 거기에 할인율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얼파 방식처럼 할인율을 고려하던, 일단은 배출권 거래제보다는 싸게 하려고 지금 국제감축을 하는 거니까 그보다는 싸야죠.
저렴한 걸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역경매 방식으로 경매 방식으로 해서 가격을 낮추던 뭐 할인율을 적용을 하던 여하튼 그런 방식으로 좀 시장 메커니즘으로 가격을 선정하고 정부 투자금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가져오는 것들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투자한 만큼을 가져온다 그러면 저렴한 사업은 많이 제한을 안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배출권 이외의 수익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탄 회수 및 제거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발전을 하거나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판매 수익에는 수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아마 정부가 지원하는 그 다음에 비율, 배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조의 정부 참여하는 사업들은 다 리스크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겠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오겠다. 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향후에는 분명하게 6.4조에서 민간이 다른 국가에 가서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할 때 이제 상응하는 조정이나 이트모 이전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부분들이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6.2조가 갖는 메리트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협상을 통해서 상응하는 조정과 이트모 이전을 이제 합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분명하게 큰 리스크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물론 뭐 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6.2조와 6.4조가 완벽하게 좀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6.4조보다는 6.2조의 활성화가 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다 6.4조로 갈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의 유형들은 다 6.2조로 가는 약간의 그런 사업 유형 간의 차이점은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6.2조 사업들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유형의 사업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대규모 사업들 유형들은 6.2조로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6.4조는 아무래도 좀 소규모 사업들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다음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맨 처음에 국제감축 실적이 일정하게 지금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기존 어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거나 뭐 이런 필요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해결, 해소 해야 국제 감축 사업의 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직접 하시는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글로벌하게 이제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기회들은 사실은 한국 기업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 시장에 요즘에 투자자들이나 일본의 JCM, 뭐 스위스의 양자협력 뭐 등등등 해서 지금 뭐 많은 이 글로벌한 온실가스 감축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낮은 이제 감축 비용 사업부터 이제 개발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다음에 유치국에 상응하는 조정에 대한 어떤 비율이 낮은 국가 그런 데 위주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 감축 사업 하는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풍력 발전하고 댐 설치하고 뭐 감축 사업을 하는 것들은 동일한데 그 감축에 대한 크레딧을 만들어내는 제도 결국은 크레딧은 이제 그냥 시리얼 번호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인데 그 상품을 만들어지는 제도가 어떤 나라는 양자협력 국가에서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고 6.4주에서 만들어지는 크레딧은 바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명확하고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 제도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업 투자하는 데 리스크도 적고 뭔가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원 조달하기도 쉽겠죠.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그 CDM을 활용해서 이제 외부 사업으로 등록하고 KOC로 바꾸는 그 제도를 운영할 때는 물론 이제 초기 단계여서 그렇긴 했겠지만 유엔에서 평가한 것들을 다시 한국에서 일단 일정 부분은 다시 되짚어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주무관청 관장기관 또 관장기관의 산하기관 또 인증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열리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 그 제도도 중간중간에 조금 이제 변경되는 것처럼 사업자들은 느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한국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제도에 비해서 불확실하고 효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쟁력 좀 이를 문제가 있고요. 더욱이 요즘에 조금 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렇게 해서 외부 사업 등록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더해서 탄중법에 따라서 국제감축 사업으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건 또 국무조정실이 이제 주무를 맡고 밑에 또 관장기관이 또 따로 나눠져 있고 거기도 이제 무슨 위원회가 또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엔이나 양자 3국에서 또 승인을 다 받은 걸 국제감축 사업으로 사전 승인 받고 또
배출권 거래제에 들어가려면 배출권 거래제 승인을 받고 이게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중복은 없어야겠다. 유엔이나 양자사무국에서 본 거를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이나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승인할 때 똑같이 볼 필요는 없다. 가능하면 유엔에서 제시한 6.2조의 가이던스, 6.4조의 RMP라고 하는 그 기준과 절차에서 요구하는 요건 정도 수준에서 가장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협정 6.2조 사업이건 6.4조 사업이건 어쨌건 관련 기관에서 사업 승인이나 뭐 실적 승인 같은 것들을 다 사실은 하기 때문에 그걸 국내로 가져오면서 또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하는 게 사실 불필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의견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국제감축 사업이 사실 이제 탄중법이 배출권 거래제보다는 상위법이니까 탄중법에 따라서 국제감축 사업으로 여하튼 6.4조도 이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니 거기서 승인이 되면 배출권 거래제에 넘어오는 부분들은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일 절차에 그 반복을 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걸로 보이고요. 혹시 또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활성화 측면에서 누구를 위한 활성화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이 배출권을 수익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라는 부분이 가장 아마 지속적으로 요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 전략도 필요하지만 늘상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오롯이 정부가 달성해야 되는 이 3,350만 톤에 대한 정부 쪽의 활성화는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지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사이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의 배출권 가격,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응을 하기 위한 비용, 이것보다 저렴하다면 할 겁니다. 국제감축 사업을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 장치와 메리트만 있다면 민간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절차적 간소화를 이뤄주면 더 효율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 아무리 수억 톤을 확보해도 그것이 ETS에 들어가서 NDC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오롯이 정부가 달성해야 되는 3,350만 톤의 정부 몫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의 정부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활성화 전략이 지금은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실장님도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앞서 말씀 주셨던 절차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들은 실은 지금 현재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CER이 나중에 의무준수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CER이 KOC로 바뀌어야 되고 KOC가 KCU로 바뀌어야만 의무준수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제3자 참여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벽을 두기 위해 서 KOC와 KCU를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감축을 열어놓으면서 CER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내적으로 직접 갖고 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CER을 자발적 취소를 시켜서 그만큼의 상응하는 양을 KOC로 발행해주는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볼 때 굳이 CER을 KOC로 바꾸고 저는 KOC를 KCU로 바꾸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제3자 참여 제한을 이제 거의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절차를 자꾸 여러 단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복잡만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향후 CER을 대신하는 ETMO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바로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준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앞단에 이런 전환 과정들이 굳이 필요 없는 형태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관되게 모두 말씀해 주시는 게 불필요한 절차 또는 뭐 중복 으로 보이는 절차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그 제도에 대한 그 검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논의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국제감축 실적이 상당히 적지 않은 양이다 보니까 이 양이 국내 배출권 거래 시장 가격에 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넘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그 이 분야 가장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간단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실장님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감축 실적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ETS가 연동한다면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ETS의 기본적인 속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얘기하는 할당이라고 하는 감축 목표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국제감축 실적이 결국 상쇄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상쇄 유닛이 행해주는 시장에서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격의 폭등을 막아주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쇄는 다른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다 유연성 메커니즘이고, 가격의 폭등 또는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의 일정 비율만큼은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다만 현재 배출권 거래제가 좀 잉여량이 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많이 쌓여 있고, 배출권 가격이 과거에 폭등할 때 이제 도입된 이제 2월을 제한하는 방식이 누적된 잉여량이 많은 상황에서 2월을 못하게 이제 막아 놓다 보니까 배출권이 소멸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배출권을 투매하다 보니 배출권 가격이 지금 낮은 상태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해외 배출권이 들어오는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낮은 가격에 해외 배출권이 더 낮은 가격을 만들고, 그럼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이제 투자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우려들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박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이제 ETS의 할당 문제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해외 배출권은 결국은 NDC 달성이 기업들도 ETS를 비용 효율적으로 일정 부분은 달성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일정 부분은 비용 효율적으로 NDC를 달성하게 하는 거라, 결국은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 고려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거니까 가격을 조금 더 이제 일정 칸막이 있는 부분 안에서는 비용 효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센터장님, 예. 네, 일단 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가격의 안정화, 비용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과 감축 실적의 양이 약 4천만 톤 정도라고 보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상쇄 실적이 거래가 되고 있는 양이 아마 천만 톤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도 배주권의 잉여가 발생이 돼가지고서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연간 국제 감축 실적이 2,500만 톤씩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가격의 안정화와 효율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주권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배주권 거래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배주권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국가적인 국내 기업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늘상 말한 그린워싱의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문제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상쇄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까지 SDM, CDM 사업을 SDM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말에 이제 2024년도부터 아마 SDM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게 되면 대부분이 2024년 말에서 2025년에 4~5년간의 실적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2천만 톤이 아니라 8천만 톤이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국제 감축 실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얘기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여전히 고민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건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런지 그 중요한 내용들은 한 번씩 다 이렇게 좀 다루어졌던 것 같고, 오늘의 토론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한 시사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를 세팅하거나 뭐 개선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배출권 거래제도 그렇고 국제 감축 실적도 그렇고 이게 시장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시장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정부가 해오던 어떤 그런 것과는 상당히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이런 영역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고생해 주셨던 우리 그 박순철 실장님하고 하상선 본부장님, 이충국 센터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에 자주 좀 뵈면서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